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할 때 I have a cold. I have a cold 라고 할 수 있겠죠? I have 다음에 증상을 가리키는 말을 이어붙이면 그 증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, 뭐뭐 때문에 아프다 라는 말이 됩니다. 자, 감기는 a cold, a cold. 이거 cold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. cold, cold 라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발음해요. I have a cold. 감기에 걸려서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감기에 그야말로 톡톡 걸렸다 라고 한다면 I caught a cold. I caught a cold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Caught, C-A-U-G-H-T는요. 어디에 잡혔다, 걸렸다 이런 말이거든요. 잘 아시는 catch, 잡았다 할 때 그 catch의 과거형이 바로 caught가 됩니다. 내가 걸렸다, 감기에, 혹은 내가 감기를 잡았다. 잡고 싶지 않은 거지만 그럴 때 I caught a cold 라고 하게 됩니다. 그땐 감기에 걸렸다라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제 I caught a cold를 보다 많이 말하게 되고 I have a cold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. 우리말로는 둘 다 감기에 걸렸다라는 뜻이 되지만요. 자, I caught a cold, I have a cold 라고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, 감기를 심하게 걸렸다. I have a bad cold. I have a bad cold